컷셋 하고 들면서 레이업 네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저런 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예, 22대 18이 됐습니다. 컷셋 두 점 깔끔합니다. 오늘 뭐 바젯 선수는 다시 가볍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도잭슨과 다른 바셋의 평가인데요. 이번에 직접 헤이를 해냈습니다. 더블 클러치. 더욱더 제공력이 있으니까 예. 뭐 저게 가능한 거죠. 지금 거의 중력을 무시했던 바셋이에요. 네. 바셋은 185cm입니다. 185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바셋 빠르게 사이스라 패드고 레이업 득점으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이승현의 스틸이에요. 어느새 바셋은 레이업 득점을 올립니다. 자, 파울에 대한 어필을 잠시 해봤던 최수 감독이고요. 바셋 2대 상황 헤인즈 앞에는 양의종 제쳐냈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지만 흑백덩! 바셋이 등장합니다. 저거 하인 선수 어시스트 아닐까요? 이 하이라이트 플러머 함께 다시 한번 만끽하시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요, 저렇게 해서 뒤에 온다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예. 근데 뒤따라 와준 바셋 선수가 기가 막히게 따라와 준다는 거죠. 바셋 두 명 수비수 패스 김동욱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 성공. 지금도 바셋 선수가 그냥 오를 줄 알았는데 밖으로 아주 패스하고 기가 막히게 해줬네요. 아, 바셋 선수의 이 눈빛에서 자신의 패스 스스로도 잘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선수끼리만 있을 때 아주 쉽게 깨지 않습니까? 바셋이 아, 득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바셋 선수 여유가 있어요, 지금. 1초 남은 상황. 석점포 버저비터 바셋! 바코터 헤인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바셋의 이 득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셋의 득점 장면 오드리언 바셋이 팀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